그냥 툭 걸치는 그런 옷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사진 영상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박스형 옷이에요. 그리고 목 부분에는 포드가 달려 있어서 좀 젊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사파리 느낌 나는 남방이죠? 모자가 달린, 후드가 달린 남방 셔츠 또는 후드가 달린 사파리 점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점퍼라기보다는 좀 남방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파한 패턴을 먼저 뜰 건데요. 원형 이렇게 밑그림으로 그려두시고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분의 1 축도자를 이용해서 패턴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기장은 허리에서부터 좀 길어요. 길게 몸을 좀 덮을 수 있도록 허리에서부터 한 40cm 정도 내리겠습니다. 기장은 여러분들이 완성된 옷을 보시고 길이를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허리에서 한 18cm 정도는 엉덩이 선 정도가 되니까 엉덩이를 충분히 덮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은 여유있게 5cm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품을 그대로 아래까지 자, 직각으로 떨어뜨려 보세요. 자, 이렇게 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매는 자, 달기 편하도록 프렌치 소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프렌치 소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단이 이렇게 한 통이 좀 많이 커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원단이 좀 이렇게 폭이 좀 커야 되다 보니까 긴 팔까지 하려면 좀 빠듯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매 부분을 한번 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할지 정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목선에서 한 34-5cm 정도, 자, 35cm 선에서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매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매 길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매 길이를 자,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요. 여기까지. 여기는 커프스. 자, 남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매 길이에요. 소매 길이의 여유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 정도까지는 사실은 얼마를 할지는 저는 한 35 정도를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35 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골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길게는 하기가 힘들겠죠. 원단이 원단의 폭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 정도 선에서 절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여기 소매 통의 넓이를 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프렌치 소매 같은 기모네 소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겨드랑이에요. 우리가 옷을 몸 자체가 원형에서 한 이 정도 선이 겨드랑이가 돼요.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한 이 정도 부분이 내 몸의 겨드랑이 정도라고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품은 이렇게 아주 클 필요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옷이 편안한 느낌으로 입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저는 한 18cm 정도를 잡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18을 잡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77 정도 사이즈가 돼요. 부인복 66이나 77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5라든지 66이 되시는 분은 한17 정도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저는 한77 정도가 되다 보니까 한18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17에서 한18 또는 뭐 19여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18cm를 정도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구 여기는 그 커프스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커프스 넓이를 12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12를 잡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12를 잡았다면 11을 좀 약하신 분, 5 정도 되시는 분은 11 하셔도 되고, 한 88 되시는 분은 13 정도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약12 정도를 잡았습니다. 직각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패턴 뜨는 거는 뒷판이에요. 그래서 뒷판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주름이 있어야겠죠? 뒷부분의 주름 부분을 4cm를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4cm를 두고요. 그리고 이 선을 이렇게 좀 전에 잡았던 18cm와 같이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 자, 여기 이 겨드랑이 부분을 약 7cm 정도 내려와서 여기는 약 7cm예요. 이 선에서, 자, 이렇게 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 좀더 올라가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편안한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 선이 뭐 이렇게 내려가도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도 되기는 돼요. 그래서 너무 내려가면은 좀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약 7cm 정도 선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그었던 선을 다시 한번 진하게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허리에서부터 원하는 기장을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품을 저는 원형에서 여유 있게 5cm를 나갔습니다. 기장은 약 40cm를 나갔고요. 품은 5cm를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선을 직각으로 떨어뜨린 다음, 자, 연결하시고요. 자, 그리고 소매는 여기, 여기서부터 소매 길이와 여유분을 정해서, 자, 이렇게 직각으로 그었는데, 자, 얼마만큼 내렸냐면은 커프스 크기만큼, 커프스는 12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려주시고요. 커프스의 높이는 5cm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5cm와 여기는 주름분 4cm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자, 우리가 저기 프렌치 소매다 보니까 이렇게 뒷판이 통짜예요. 통짜에 소매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다 보면 이렇게 원단폭이 상당히 좀 커야 되겠죠.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끝까지 나갈 수도 있지만 좀 빠듯할 것 같아서 완전 한 폭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매 쪽으로 한번 절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3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를 잡았어요. 그러면
자, 이 패턴에서 반팔을 할 수도 있고 긴팔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취향껏 여기 잘라서 반팔로 만들어 입으시든지 소매를 달아서 남방 뭐 사파리 느낌이 나도록 해 입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에 선을 하나 만들어 두었으니까 긴팔을 하시든지 반팔을 하시든지 취향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반팔의 폭을 저는 18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과 좀 전에 소매 고 쪽에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소매랑 몸판과 연결하는 그 라인은 저는 한 7cm 정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완성선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보니까 좀 밋밋한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요코 쪽으로 절개선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개는 여기서부터 한 13cm 정도를 잡을게요. 13cm 정도를 잡고 그리고 아래에서 자 여기에서 소매예요. 소매에서 요 선과 여기 쭉 이대로 12cm가 되는 이 선과 등 요크에 13cm 되는 선을 이렇게 잡은 다음 자연스럽게 자, 하나의 그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자, 여기는 요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매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선을 절개를 하지 않고 반소매일 경우에 여기로 끝내면 되시고요. 긴팔로 달 경우에는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소매는 앞판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골선이 되겠습니다. 자, 골선이 좀 많죠, 그죠? 그리고 여기랑 요코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모양을 내고 싶다 했을 때는 자, 주름 부분을 이렇게 살려두고 뒷판의 요코 부분에 주름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름을 좀 넣어주면 모양이 좀 살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주름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자를 달 거예요. 그죠? 모자를 달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목 부분보다는 목이 조금 더 파져야겠죠? 그래서 목을 한 1cm? 이래서 1.5cm 정도 이렇게 목을 좀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을 파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뒷판 부분은 거의 다 됐어요. 자, 여기 부분, 주름분, 아까 살려둔, 4cm 살려둔 부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도 주름분이 되는 거예요. 이쪽도 주름분. 자, 완성선을 이제 한번 절개선이랑, 자,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까지가 한 조각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조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등판에 목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조각이 되고요. 그러면 자 여기 A, B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소매 부분은 C예요. 자, 요거는 소매에 긴팔 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렇게 C 그리고 자, 커프스 부분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C 여기는 D가 됩니다. 우리가 재단을 하게 되면은 식서방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지금 좀 복잡한 그림이긴 하지만 자 일단 자 이렇게 재단하실 때 식서방향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위 요크 부분도 똑같은 방향이죠. 식서방향 그리고 커프스는 식서방향이 이렇게 돼요. 소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좀 틀리다 보니까 소매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셔도 그죠. 크게 소매 딱 소매만 있는 뭐 이런 모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소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이긴 하지만 서로 같은 방향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바 점퍼 겸 난방을 긴 소매로도 작업할 수 있고 반 소매로도 작업할 수 있도록 패턴을 떠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뒷판 이어서 앞판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의 명칭은 후드 롱 난방으로 정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뒷판 패턴을 떴는데요. 이번에는 앞판 패턴을 뜨겠습니다. 앞판은 뒷판 원형에서 목 부분만 앞판을 그려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프렌치 소매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뜨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어깨 기울기가 같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냥 뒷판본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판을 사용을 하신다고 할 경우에 그 기울기 선을 좀 맞춰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 기울기가 우리가 이렇게 길게 뻗어 나가서 소매를 그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좀 틀리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틀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뒷판인 경우에 이렇게 했다가 앞판이 체형에 따라서 조금 더 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완전히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같이 기울기를 맞춰주시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자, 뒷판에 우리가 품부터 먼저 기장부터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뒷판에서 정했던 그 길이 그대로 앞판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품이에요.
품은 뒷판에서 5cm를 나갔는데 앞판도 같이 5cm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그려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린 다음 기장과 품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수직 수평을 잡아서 그려 주시고요. 그런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울기, 소매 기울기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는 여기서부터는 소매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뒷판에서와 같은 소매 길이로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똑같은 길이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매 길이인데 여유를 두실 분들은 좀 여유를 두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는 커프스예요. 커프스 12 그리고 높이는 5cm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건 앞판이기 때문에 앞판 쪽으로는 주름본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소매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절개를 두었는데요. 자, 35cm에서 선을 그어 주었고 혹은 18cm를 뒷판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여기 12cm, 5cm 이렇게 해서 자, 소매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소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진동 부분과 소매는 자, 7cm 선을 정해서 자, 이렇게 앞판하고 똑같은 그 곡선 커브를 이용을 해서 그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시고 같이 맞춰서 나중에 앞뒤판 잘라서 똑같은 그 곡선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지금 앞판이에요. 앞판 그렸고요. 자, 앞판 같은 경우에는 단추를 여미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추가 여기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자가 있고 단추가 있고, 그죠? 일단은 뭐 단추를 이렇게 달게 될 건데, 그죠? 적당하게. 단추를 달게 되면 이제 쌓여야 되겠죠. 그 여민분을 이제 3cm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자, 그 3cm가 이쪽에서 1.5cm, 이쪽에서 1.5cm에서 이렇게 도합 3c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3cm. 그러면 이쪽 저쪽 1.5cm씩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쌓여야 되기 때문에 중심선에서 이 선은 단추가 달리는 중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심선에서 1.5씩 1.5씩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탈 3cm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판 쪽에 좀 밋밋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주머니를 하나 달 수가 있겠죠. 우리 뒷판에서는 이렇게 요코를 그려줬어요. 그래서 앞판에도 물론 뭐 요코를 하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앞판에는 포켓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은 자, 여기에서 한 5cm 정도 또는 뭐 여기에서 한 4cm 그래서 한 5cm 정도 선에 일단 위치를 잡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머니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부분은 이 겨드랑이 선에서 한 3cm 정도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 위치가 정해지고요. 주머니의 크기는 저는 한 12 정도를 할게요. 그래서 그 12의 반인 6이 되는 선이 딱 반이 되겠죠. 그러면 세로는 제가 한 13 정도를 잡아볼게요. 여기서는 13, 여기는 12. 주머니의 형태는 뭐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는 여러분들이 위치만 여기 그 위치만 잡아두고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예쁜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좀 이렇게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식으로. 자, 이렇게 주머니 포켓이 좀 크다 싶으면 좀 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주머니 위치를 좀 정하신 다음에 만들어서 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롱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외투로 입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추위를 가릴 수 있는 외투로 입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가슴에 있는 포켓보다는 또 허리 아래로 우리가 손이 잘 가는 쪽에 주머니를 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머니를, 와키 주머니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는 우리 많이 달았던 그 와키 주머니를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요. 이건 3cm 내려간다고 했죠? 기장이 길면 한 4cm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이 들어갈 정도로 주머니의 크기를 그리시고 이런 주머니를 만들어 보시면은, 요건 이제 숨은 주머니라 가지고 밖에서 봤을 때 주머니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가 되죠. 숨은 주머니, 와키 주머니 또는 뭐 시인 포켓 뭐 이런 식으로도 용어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머니 위치 보내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주머니는 한 14cm 정도 이렇게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자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모자를 달 때 조금 목 부분을 좀 오픈시키는 게 이렇게 딱 다 잠그진 않, 물론 다 잠그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모자는 완전 목선보다는 살짝 아래에서 달아요. 많이 아래에서 달 수도 있고, 어찌되었건 자, 저는 한 1.5cm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선을 한 1.5cm 내려서 여기에 모자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5cm를 원래 원형에서 좀 내려주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앞판 패턴이, 모자를 제외한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다시 훑어볼게요. 제일 먼저 기장을 정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품입니다. 품. 자, 여기서 5cm가 나갔어요. 기장은 똑같이, 뒷판에서와 똑같이 40cm고요. 그리고 소매 기울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자, 뒷판에 했던 것처럼 어깨에서부터 소매 길이까지 내립니다. 내리고 컵부스 5cm, 폭은 자, 12cm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소매를 할 경우 또는 디자인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cm 선에서 직각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폭은 18cm 했고요. 컵부스는 12cm. 자, 그리고 그 윗선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매와 겨드랑이의 그 연결선은 진동선에서 7cm를 내렸어요. 그 선에서 이 선과
곡선 커브를 그려줍니다. 이 곡선 커브는 뒷판하고 똑같은 그런 사이즈가 나와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앞쪽에 여밀분이에요. 자, 이 선이 중심선인데 단추가 여기 달릴 거기 때문에 단추 앞쪽으로 지접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지접을 자, 1.5cm를 나가 주었습니다. 여기가 1.5cm. 그러면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서로 겹쳐지게 돼요. 이 그 앞 단작 부분을 따로 잘라서 이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시접을 많이 두어서 이렇게 안에서 박아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좀 쉽게 하려면은 여기에서 시접을 더 나가서 안으로 넣어서 박아 주시는 거고, 또는 저기 지금 이렇게 그림처럼 단작 부분을 잘라서 이어 붙여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으로 두 가지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작업할 때 여러분이 재단할 때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셔서 패턴상으로는 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재단할 때는 시접을 살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 분량만큼 이게 3이죠. 그러면 3cm와 시접, 또 거기에 대한 시접까지 해서 한 4cm를 커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얘를 또 따낼 경우에는 이 선을 커팅을 하게 되겠죠. 이 라인을 커팅하고 얘를 골선으로 해서 또 하나의 그 패널을 또 잘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 주시고요. 주머니는 여기서 한 4-5cm 들어가는 선에서 가슴 진동선 한 3cm 윗선에 주머니 위치를 표시를 해주시고, 주머니 본을 만들어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는 바퀴주머니, 허리에서 3-4cm 내려간 선에 주머니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주머니는 필요 없으신 분은 안 만드셔도 돼요. 거추장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선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선이에요. 목선은 자 1.5cm를 오픈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목선을 그려주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아주 뭐 편안한 옷이에요. 편안한 옷인데, 이제 우리가 모자를 달 거예요. 모자를 달다 보면은 이제 모자 무게 때문에 옷이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작업하실 때, 자 보세요.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뭐 생략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자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옷이 뒤로 넘어가는 것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모자 부분이 만약에 너무 크다든지 그러면 옷이 뒤로 넘어가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하고 패턴을 떴을 때 옷이 뒷판이 길었었죠. 이렇게 뒷판 진동이 앞판보다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똑같은 뒷판 본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앞판이랑 뒷판이랑 똑같아요. 자,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충분히 예쁜 옷이 되겠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로 넘어가는 부분이 싫다 보니까 저는 자, 이 상태에서 뒷판을 1cm 길게 재단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선들도 다 마찬가지로 1cm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처음 계산했던 거와 틀리게 통이 틀려지잖아요. 그죠? 그죠? 폼에도 우리가 뭐 커프스라든지 정했는데 폼이 커졌어요. 그러면 그 커진 만큼 앞판을 줄여주면 똑같아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앞판을 1cm를 줄여주시고요. 뒷판은 1cm를 올려주시고요.
거죠. 그러면은 서로 같아졌겠죠. 이제 모자 패턴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패턴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어깨선에 변화를 준 이 상태에 목둘레를 재주셔야지 모자를 달 수가 있습니다. 목둘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목, 목둘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뒷목둘레입니다. 앞목둘레와 뒷목둘레를 재주시고요. 그런 다음 이제 모자를 패턴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 패턴을 뜰 때는 일단은 이제 모자 사이즈를 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모자를 뭐 쓰기는 쓰겠지만 모자 자체가 커버리면 아무래도 좀 무게가 뒤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자 그렇다고 또 모자를 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젊어 보이고 또 캐주얼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자를 다는 것이지, 모자가 겨울처럼 그 방 안의 효과를 주도록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자를 크게 만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모자 크기보다 조금 좀 작게 할 겁니다. 그렇게 작다고 해서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유분을 좀 줄여서 무게를 좀 가볍게 하고자 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에는 보통 크지 않게 그냥 딱 맞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크기를 36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하고 싶으면은 한 42 정도도 하는데 좀 줄였어요. 그래서 36만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 크기는 24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좀 여유있게 하면은 한 28 정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 좀 줄였죠? 24로. 여기는 좀 큰 42가 아니라 36으로 해서 모자 크기를 일단 먼저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그 머리에 반 정도 되는 부분일 거고, 여기는 목부터 머리 끝까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로 세로 기본 선을 그려둔 다음에 이제 앞서 패턴 뜬 것에 뒷목둘레와 앞목둘레의 그 차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의 그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 앞목과 뒷목의 그 깊이 차, 그 깊이 차이만큼 선을 여기서 잡아줍니다. 보통 한 5cm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5cm를 그려주시고요. 조금 삐딱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5cm. 이것은 앞목과 뒷목의 차예요. 자, 이렇게 5cm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우리 목둘레를 좀 전에 쟀죠. 앞목둘레, 뒷목둘레. 자,
그 목둘레를, 자, 앞 목둘레 빼기 0.5. 여기 길이는 앞목 빼기 0.5.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뒷목 빼기 0.5.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잡은 다음 이 앞목둘레를 2등분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뒷목둘레도 2등분을 하고, 그래서 이 2등분한 선에 1cm 잡아주시고요. 여기도 1cm 잡아서 곡선을 이렇게, 아, 반대로, 아, 죄송합니다. 반대로. 자, 이렇게 앞, 얘는 아래로, 뒤는 위로.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는 앞목둘레 빼기 0.5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뒷목둘레 빼기 0.5를 해서, 자, 2등분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를 2등분을 한 다음, 자, 앞쪽으로는 1cm가 이쪽으로, 아래로, 그리고 뒷목 쪽은 위로 1cm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한 다음, 자, 선을 좀 정리를 해둘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 자, 앞쪽으로 약간 차양이 약간 가려지도록, 자, 한 3cm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3cm 낸 선과 이렇게 연결을 길게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직각으로 계속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가 모자의 그 옆면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자, 곡선, 자, 한 7cm 정도를, 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라운딩을 시켜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살짝 이런 느낌으로. 자, 이 부분은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 S모드자 있으시죠? 그죠? S모드자를 이용해서 곡을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자의 크기는 크지 않은 딱 맞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좀 모자가 좀 크게, 모자를 좀 크게 만들고 싶으시다 하면은 애초부터 여기 길이를 좀 길게 하시고 둘레도 좀 더 크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자 패턴까지 해서 후드 롱 남방 패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